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 잘 선별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고 저 종목 관심 있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두 분께서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시작으로 현대글로비스, 효성중공업, ENF 테크놀로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길건우 FC의 픽은 FNF, 오리온, 에코프로비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BH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시청자분들 10가지 종목 잘 확인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종목분들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려보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수급의 공백 속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지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주잔고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뭐 길게는 뭐 3년치까지 이제 수주잔고를 모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이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배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LNG 쪽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LNG 쪽이 지금 대체 에너지 수요하고도 맞물리고 있고 또 이제 배를 빠르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배를 만드는 기업이 돈을 고객사를 통해서 좀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일단 조선업은요 현대 미포조선뿐만 아니고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대우중공업도 그렇고 사실 원자재 가격의 판가 전이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얼마만큼 판가 전이를 더 빠르게 할 것이냐, 이제 아니면 후판 가격이 언제쯤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저는 현대 미포조선 지금 위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안 가면 또 조정이 깊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력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의 첫 번째 종목 들어봤는데요. 종목을 듣자마자도 중국 시장이 출발을 해서 중국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셍지수 모두 다 하락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 0.6% 내려가면서 3,265포인트선 항셍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내림세 집계되면서 27,16포인트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낙폭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다 1%대 하락세 지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길건우 FC의 FNF 한번 들어볼까요? 네, FNF 뭐 방금 전에 중국 시장 열렸다고 했는데 중국 시장이 최근에 안 좋고 봉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FNF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그래도 거의 이제 3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살아나면 주가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그 MLB가 사실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작년에 매장이 한 75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한 496개, 거의 500개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800개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신규 출점도 많이 늘어나고 기존 점에 대해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FNF가 4월 달에 뭐 황제주 포기하면서 액분도 했어요. 근데 효과도 못 봤고요. 그다음에 뭐 이틀 전에는 200억 자사주 취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시도 했는데 사실은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도 보면 FNF가 테일러 메이드에 대해서 기존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는 있지만
추가로 막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테일러메이드 자체가 아무래도 골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이 그래도 저희가 곧 뭐 저점이 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태성 이사의 현대 글로비스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국엔 시장이 가장 어려울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결국 믿을 건 실적뿐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은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반등도 이제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현대 글로비스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운임 상승에 대한 특혜를 올해 굉장히 또 많이 받았었던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류 대란을 통해서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운임 상승과 함께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약 16% 정도 지금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실적이 오른 만큼 주가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업사이클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현대 계열사들의 지금 이 매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크게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자동차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동량들이 지금 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주가의 부진은 기업의 이슈가 있어서 좀 빠졌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시장의 여파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제 단일 기업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줬는데 다음 길건우 FC의 종목이 오늘 실적 모멘텀을 상승하고 있는 오리온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오리온 자체가 이제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치가 나왔잖아요. 네. 뭐 5월 달에만 뭐 매출이 26%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이 90%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사실은 한 67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두 달 만에 다 채웠으니까 나머지 이번 달에 5월 달 정도 수치만 하면 이제 플러스 그만큼 알파가 되다 보니 진짜 컨센서스를 굉장히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가 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제 오리온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초코파이가 사실은 9년 동안 판매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민생식품이라고 이렇게 좀 포함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성장이 됐는데 판가를 아예 안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판가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굉장히 크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폭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 5월달 매출이 거의 한 49% 정도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베트남 쪽에서 영업 실적이 조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오리온이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뭐 실적 예상치가 조금 발표되고 나서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오늘도 7%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다음 종목은 김태성 이사가 준비했습니다. 효성 중공업인데요. 네, 일단 뭐 앞으로 이제 여름에 계절적인 네. 수요와 함께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력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한 관련 사업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지 보수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이제 신규 매출도 그렇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효성중공업 계속 동일한 단어를 하나 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더 좋은 실적을 지금 기반을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이제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이쪽 사업부보다도 당연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성장 모멘텀으로 중국 기업과 지금 이 풍력, 터빈 생산 관련한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신정부가 밀고 있다 혹은 앞으로 밀겠다 했던 쪽은 원전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원전보다는 지금 풍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던 최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조정이 좀 급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동반한 반등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 들고 오셨습니다. 길건 FC의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 좀 뜨거운 종목 갖고 오셨네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내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뭐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때 매출액 기존 전망치가 한 9,400억 정도 됐는데 1조 원으로 또 상향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뭐 매출적으로는 안전하게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화재로 중단됐던 캔4 공정 자체가 5월부터 풀 가동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예상치가 조금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매출은 여전하게 좋습니다. 1분기 대비해도 수출 실적들을 보면은 거의 50% 가까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2분기 때 조금 기대가 되는 것들은 그 포드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가 그 포드의 F 시리즈거든요. 근데 이 F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이 F1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포드에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전기차 대비해서 이 셀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거의 50%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이 포드의 F 시리즈뿐만 아니라 BMW도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출도 한 4조 원 정도 달성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3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거의 둘 다 160% 이상 전년 대비하면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포드향 매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의 ENF 테크놀로지를 들어볼 텐데 역시 네. 실적인가요? 결국 실적이죠. 네. 네, 지금은 믿을 거는 당연히 실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도 안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까지 안 좋다? 그러면 그 종목은 아마 시장에 좀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실적이 좋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낼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불화수소 이제 원재료를 이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가액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현상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공장에서뿐만 아니고 미국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것 아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가장 최초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가 이제 중요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북미 시장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공장 증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이 불화수소 원재료 제품 같은 경우에 화학 제품을 그럼 어느 기업에서 받을 거냐? ENF 테크놀로지에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국내에서도 받고 있고 이미 이 미국 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기술주들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밀렸을 때 주가가 좀 단단하게 버텨줬던 부분이 지수가 좋아진다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 상승력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길건 FC의 다음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정받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실은 누리호 발사형이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누리호 2차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차세대 발사체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뭐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많이 실망하시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많이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분명히 버텨주는 지지선은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하면 뭐 지지선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한 4만 원 후반대. 까지는 그래도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차라리 저는 조금씩 모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누리호가 만약에 발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뭐 발사에 대해서도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리호 2차 발사뿐만이 아니라 뭐 3차 발사 포함해서 2027년까지 4차례 추가 발사 계획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9년 동안에 두 번 발사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1조 9천억입니다. 주가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목을 남기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전기차 관련 기업 중에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아마 LG 엔솔을 갖고 네. 있을 것이냐 삼성 SDI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LG 엔솔 쪽으로의 이제 고민도 한번 해볼 지금 시점이 오지 않았나. 결국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수급적인 부담은 있어도 이 파우치보다는 원통형 쪽과 즉 마진율이 높은 쪽으로의 지금 캐파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얼마만큼 고객선의 이 비중을 좀 늘려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엘젠소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 내에서도 이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생산성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과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전기차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외형 성장이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빠르게 길 건너 FC의 마지막 종목 BH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하면 네. BH가 원래 2분기가 비수기예요. 네. 근데 2분기 실적 자체가 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사실은 애플 쪽에 신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뭐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BH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도 탑픽 종목은 듣고 가야겠죠. 네, 김태성 이사님, 탑픽 네, 종목 어떤 종목이죠? 현대미포조선. 네. 네, 깔끔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길 건너 FC는요? 네, 저는 에코프로 PM. 꾸준한 네. 성장성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60, 손절선은 4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